더블아 더블아 아이고 더블아. 자 이럴 때 PRP 더위에서 피서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 물 좋고 산 좋은 산청. 그야말로 도전도 살아있는 곳. 하지만 도전이 싫은 나이. 그러나 가야 하는 현실. 함께 가겠습니다. 막바지 폭염을 짜릿하게 날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 자 해볼게요. 자 손목 발목 벌리기. 하나 둘 셋 넷 섯 일곱 여덟. 태양을 피하는 방법으로 선글라스가 있다면 안전을 위해서는 준비 운동이 필수겠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리 지금 오늘 어떻게 왔어요? 오늘 성심원에 봉사활동 하러 왔다가 마지막 예. 날이라고 이제 래프팅 하러 왔어요. 아 방학을 맞은 겸 예, 예. 봉사활동도 하시고 예. 어떠세요? 오늘 이제 뭐 처음이세요 오늘? 아니요 작년에도 왔었고 두 번째. 약간 또 가이드 느낌도 좀 나는데. 래프팅의 매력이 뭡니까? 물에 빠진다는 그런 시원함을. 하지마. 물에 빠지려 하지마. 여기 물도 좋고 친구들하고 같이 봉사활동하니까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래프팅 처음이십니까? 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경험자시네. 네. 어떠셨어요 그때? 네 빠져 죽을 뻔했어요. 오늘 너를 같이 하자. 저도 죽을 뻔했거든. 네, 네. 자 오늘 어쨌든 이제 타게 됐는데 네. 각오 한마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팀까지 짜고 나면 출발 준비 끝! 또 주의할 점이 많잖아요. 안전하게 물놀이 해야 되니까 어떤 예. 게 또 주의점일까요? 지금 우리 가이드 말을 좀 잘 들어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수량이 의자리 비가 오는 관계로 수량이 많이 부려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나 보트가 전복이 된다 그러면은 반듯하게 누워서 떠내려가면 되고 나중에 우리 가이드가 또 교육을 하겠지만은 지시만 잘 따라준다 그러면 네, 네. 아무런 문제 없이 준동아 그 하이바 대자 그 헬멧 대자로 좀 준비 좀 해왔나? 살살 얘기하세요. 구명조끼와 헬멧 착용도 빼놓지 않았고요. 우리 친구들 설렘 반 긴장 반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닥친 난관. 대자 가자. 안 차죠. 짧아요 선생님. 아 이게 압박감이 장난 아닙니다. 예. 위로 밑으로 심적으로 압박감이 정말 장난 아닙니다. 래프팅 어서 오세요 하고 싶지만 속마음은 딴 게 있다면 딴 데로 가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출발 장소로 보트를 옮긴 다음 물과 친해지는 연습도 안전을 위한 교육 과정. 주의할 점은 물속에 만약에 빠졌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 저희 가이드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빠졌을 때는 딱 누운 상태로 진짜 돌침대에 누운 것처럼 누운 상태로 편하게 있으시면 저희 가이드가 전부 다 보여드립니다. 이제 강사분 다시 말씀은 편하게 누워라는 말씀하시는데 유경험자로서는 편안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조끼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은 물에서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량이 아닌 이상 무조건 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가이드가 항시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힘찬 구호와 함께 래프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코스는 산청읍 옥산리에서 신안면 외송리까지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인데요. 초반 워밍업은 가볍게 노를 저으며 방향 감각 익히기. 잔잔한 물살에 자신감 붙자마자 갑자기 나타나는 급류. 이제부터 팀원들과 호흡이 중요합니다. 보트가 요동칠 때마다 심장박동 수직 상승, 몸은 물 먹은 곰 신세. 정말이지 10년 감수했습니다. 멋진 풍광과 물살이 어우러진 경호강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래프팅 명소. 어때요? 이게 좀 타보니까 잔잔하게. 약간 힘들지만 재밌어요. 네. 아 여기까지 정말 긴 거리인 것 같은데 네. 정말 30초처럼 느껴졌고요. 네. 앞으로의 여정도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군에서 나오신 분 같은데? 군에서 나오신 분 같아 느낌. 앞으로 이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일단 산청이란 도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시 자체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래프팅이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다른 학생들도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집중!
자, 지금부터 다이빙 할 건데 장비 착용은 무조건 다 해주셔야 되고요. 안경 끼신 친구들은, 안경 끼신 분들은 안경을 잡고 들어가세요. 안경이 물에 빠지면 가라앉아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1번 가고 한마디. 재밌게 한번 뛰겠습니다. 자, 1번.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다이빙. 6.5m로 내 동생 화이팅. 화이팅. 우와. 자, 다음 타자 익스트림의 대가. 예. 와우. 자, 다음 친구. 래프팅으로 지친 몸은 다이빙으로 에너지 충전. 가벼운 공중 부양은 스트레스도 한 방에 날려줍니다. 자, 지금 저기 다리 교각까지 레이스를 할 건데 하나에 놓고 둘에 밀고 셋에 출발이야. 알겠지? 네. 10대의 패기를 보여주마. 일사불란 노을을 젓다 보면 팀워크 쌓이는 건 기본, 우정도 깊어갑니다. 여기에 더위까지 물러가니 일석삼조. 숨 고른 후 나타난 악바리 근성. 참가자 모두 래프팅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한 배를 타지 않았지만 한 운명을 같이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어떠셨어요? 아, 일단은 저희 보트의 인원 친구들이 굉장히 말썽꾸러기 애들이라 가지고, 예, 역류를 한번 타가지고 굉장히 예, 죽을 뻔한. 아. 그래도 좀 재밌었습니다. 네네, 중간 기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뜻깊은 경우 봉사활동 하러 왔는데, 예, 이제 이렇게 재밌는 애들끼리 추억을 쌓고, 예, 이제 수험생 생활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경험도 못할 텐데, 그렇죠, 이렇게 한번 쌓고, 네, 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같이 이 친구와 같은 배 탔는데 이 친구 우리 배가 약간 정상적인 배는 아니라가지고 가는데 재밌었고, 네, 또 이런 뜻깊은 경험을 산청에 와가지고 공서도 하면서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시원한 강물에 몸을 맡기고 빠지고 넘어져도 함께라 두렵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즐거운 추억. 2019년 여름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무더위는 역시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물막은 산청, 시원한 경호가, 따뜻한 래프팅, 다 같이 산청으로 고생합니다.